2017년부터 한강대교 가운데 있는 노들섬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느새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뉴스엔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시의원과 함께 노들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들섬 복합 문화공간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노들섬 복합 문화공간 어떤 공간인가요? 노들섬은 예전에는 중지도라고도 불렸고 이제 여름에는 백사장이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던 한강에서는 제일 큰 놀이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을 하다가 무산됐고 201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문화를 매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해서 금년 28일에 개장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노들섬이 어떻게 꾸며질까요? 문화 복합 공간인데요.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는데 이제 동쪽은 전에 여기가 맹꽁이 서식지였어요. 그래서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생태 숲을 조성하는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 호를 또 조성을 합니다. 동쪽에는 그리고 서쪽에는 현재 이 자리에 있듯이 시민들이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이 공연장이 지금 456석이지만은 스탠딩까지 하면 약 9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음악을 매기로 한 이런 공간이 동안에 없었는데 이 공간을 최대한 시민들이 좀 활용을 하면서 필링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은 여기 노들섬 장터도 돼 있고 마당도 돼 있고 또 같이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전체적으로 다 돼 있다고 보면은 서로 단합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떻고 언제쯤 개장하나요? 2017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서쪽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고 동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28일 개장하는 걸로 목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한강대교가 중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쪽과 동쪽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행 6교를 일단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150m 길이의 보행 6교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강 남단과 북단이 지금 거기에서 오는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보행 6교까지 여기 노들섬까지 오는 게 지금 많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교 보행교를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백년다리가 지어질 예정이고 또 이 근처에는 또 용양봉조정이 있습니다. 이 주변의 문화 관광 자원들하고 좀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2021년까지 폭 10.5m 또 길이 500m를 해가지고 백년다리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백년다리가 지금 한강 그 남단 또 노량진 고가 차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끝에는 용양봉 조정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문화재죠. 그 조선시대 정조가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 수원행궁 수원화성에 있는 그 아버지 그 묘지를 이제 묘토를 가는데 여기 그 배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쉬어가던 곳이 바로 그 용양봉 조정입니다. 그래서 용양봉 조정이 문화재로서는 역사적인 문화재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고요. 또 그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 용봉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봉정은 한강을 한 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정에는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또 가족공원을 만들고 또 용양봉 조정도 같이 문화재로서 주변을 잘 가꾸고 이러면은 보행의 명소가 되겠죠. 보행의 명소로서 문화적인 그런 관광
지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 노들섬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연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노들섬을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여기 노들섬에는 장터나 전시관이나 또 생체숲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필링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검색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오셔서 관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